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치단체마다 재정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의령군이 출향인 작곡가와 함께 음반 산업에 직접 뛰어들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잔나깨나 오직한 마음. 신인 가수 배아연 씨가 최근 발표한 24시라는 노래입니다. 의령 출신의 인기 작곡가 이호섭 씨가 만든 노래로 CD에는 백년초라는 곡까지 모두 두 곡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음반의 제작사는 의령군. 노래를 부른 배아연 씨는 3년 계약을 한 의령군의 제1호 전속 가수입니다. 의령군이 신인 가수를 키우는 일종의 기획사가 되는 것입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의령군을 군이 기획사가 되고 배아연 가수하고는 우리 기획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의령군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가수 배아연 씨는 지난 4월 의령에서 열린 제1회 이호섭 가요제 대상 수상자로 의령군은 작곡가 이호섭 씨로부터 노래를 헌정받아 이 음반을 냈습니다. 저작권이 의령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70년 동안 이 노래에 대한 음원 관련 저작권 수입은 군에 귀속됩니다. 전국적으로는 우리 의령이 대한민국 가요의 훌륭한 가수를 배출하는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다. 이호섭 씨는 매년 신곡 두 곡씩을 헌정할 예정이며 의령군은 가요제 대상 수상자와 계약해 이 곡들로 계속 음반을 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관련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몇 년 뒤에는 의령군 소속의 전속 가수가 여러 명 탄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최영태입니다.